있답니다. 저놈이 그랬습니다. 같은 조선인을 죽이려면 공격을 하라고요. 조선 출신 병사들에게 구한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도병 출신으로 반로군사나 조선의용군 부대 지휘관이다. 하늘이 증기에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만일 끝까지 우리와 싸우는 자가 있다면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단하겠다. 으아! 일어서 이 새끼들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칼을 쓰게 해다오. 전왕편을 위해 자결하게 해다오. 자격! 자격 준비! 기다려! 중자의 칼을 갖다 줘. 데려가. 그게 사실인가? 조선인 학도병이 있었는데 무차별 공격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할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면서!
방송은 했습니다. 조선 사람 나오라고요. 대답 대신 총을 쐈습니다. 자네도 학도병이었어. 자네 같으면 그 상황에서 항복하기가 쉬웠겠나? 제겐 항복하라고 말해주는 조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놈을 끝까지 영웅으로 만들어주셨군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 간역 쪽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자넨 조선인 지휘관으로서 수십 명의 조선 사람을 죽인 거야. 선생님은 일본 놈들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일본 놈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네가 죽인 조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조선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나는 지휘관입니다. 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네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네 지위에 불만을 가진 애들이 많아. 불만이요?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불만이요? 우린 전쟁 광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혁명의 이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야. 아무리 자네 부대가 연전연승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자네 부대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자넨 고립되고 마는 거야. 상일 떠난 뒤로 자넨 변했어. 알고 있나? 처음 내가 만났던 자넨 아주 순수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청년이었어. 지금은 피에 움지린 혁명전사가 되어 있죠. 윤홍철 선생이 왔었네. 자네를 찾아서 연안까지. 당 본부에 넘겼지. 스스로 무덤을 팠어. 돌아가셨습니까? 뜻밖의 말을 들었지. 자넬 사위라고 하더구만. 윗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면 좋을 게 없어. 자중하게.